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과연 삼성의 M&A,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에서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휴림 로봇이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모두 휴림 로봇이 더 가기는 힘들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고 펀더멘털의 이런 근거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너무 급등의 주가와 고평가된 상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휴림 로봇 오늘은 좀 멈출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따라서 상승할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의 한상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상혁 차장님이 처음 저희 굿모닝 6를 찾아주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아, 김민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일이 잘 없는데. 아, 왜냐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박수 쳐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한상혁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또 좋은 설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김민수 대표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휴림 로봇, 삼성의 M&A 이야기 또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결과물은 안 나오고 항상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네, 항상 주가만 갑니다. 네. 예, 로봇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일단 로봇자 붙은 것 중에서 오늘 입맛에 맞는 종목 뭘까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돌아가면서. 지금 예, 특성인 것 같고요. 일단 발단은 삼성이 M&A를 한다, M&A 임박해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삼성이 뭐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한다고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만 시장은 알아서 아 로봇 관련주 가능성이 높아 이러면서 그렇죠. 혼자 해석하는 것 같고요. 특히 휴림 로봇 하게 되면 산업용 로봇 관련된 쪽 지능형 로봇, 뭐 서비스형 로봇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네. 이 제조업 관련된 산업용 로봇 보게 되면 뭐 직각 좌표 로봇, 뭐 수평 다관절 로봇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산업용 쪽에 적용이 잘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매출 보일 정도는 아니죠. 네, 네 훨씬 더 매출이 높아야 될 텐데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 같고요. 게다가 또 지능형 서비스 로봇 관련된 쪽에서 애완 로봇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예 귀엽습니다. 태미라고 하는데 저걸 태미. 예. 텔미가 아니고 태미죠. 네. 그래서 네.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이게 회사에서 설명하기는 자율주행 쪽과 AI 기반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플렉스사에서 생산한다라는 쪽에서도 부각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거 홈페이지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백화점이나 요즘에 호텔 같은 데 가도 로봇 LG 쪽에서 나온 로봇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저 그러니까 서비스용으로 애완이 맞나요, 저게? 네. 글쎄요. 네. 애완은 좀 쓰다듬고 귀엽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하는 건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막상 실적에 대해서 도움이 크게 되느냐 이거는 아직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었던 부분들이 마스크 설비나 마스크 이거는 뭐 이제는 모멘텀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쵸. 또 국방용 로봇 사업을 추가했다라는 사실로 그날도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사실 적시만 가지고 실적을 얘기한다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네. 지금 매출이 300억 원대 회사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은 4년째 적자를 적자네요. 보이고 있는데 시총이 7,500억까지 갔습니다. 이거를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면 시장에서 실적 좋은데 빠지는 주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혼란이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부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부정적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한상혁 차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휴림 로봇 사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동전주였는데 지금 가격이 4,92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상혁 차장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뭐 앞서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네.
휴림 로봇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상승으로 진짜 시가총액이 7천억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글쎄요, 진짜 매출이 한 2,300억대 그리고 적자 회사가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기업의 펀더멘탈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벌써 4배 이상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닥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언가 좀 투기적 자금의 그런 폭탄 돌리기 느낌까지 좀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게 신규 진입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그쵸. 뭐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본인들의 평당가 수준에 따라서 적정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저도 미래를 책임질 성장 산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 포인트가 살아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고 미국이 리쇼어링 이 정책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 내 설비 투자가 증가를 할 것이고 뭐 지금의 물가,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이 가성비 높은 로봇을 채택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국내 기업 중에 이거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는 없다. 이게 좀 포인트라고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일본 그리고 독일 업체들이 대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업체들이 이들 기업과 경쟁해서 정말 글로벌 리딩 업체가 될 수 있을까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뉴스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성 성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상혁 차장님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제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급비 보완 사항이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로봇이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휴림 로봇이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좀 의문스럽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휴림 로봇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